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운영교육, 운영비용 측면의 6. 신규 인력에 따른 비용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변환센터, 디지털 변환센터 관리 책임자가 있고요. 내부 직원이 있고, 계약 직원이 있을 거고, 인턴 아니면 아르바이트 또 인원으로 적절하게 분배하고 나눠서 어떤 그 변환센터에 대한 작업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. 전자동 시스템으로 하면 좋지만 사실은 이 콘텐츠에 따라서 다 다른 형태로 변환 과정이 다릅니다. 만약에 책이다. 책이면 책에 따른 변환센터가 있고 동영상이다. 동영상에 따른 변환센터가 따로 있고 또 각각의 들어간 솔루션이 또 다릅니다. 그거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어떤 콘텐츠들이 얼마큼 배포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신규 구성을 어떻게 분배하고 비용이 얼마큼 나오는지 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.